여러분 반갑습니다. What's Reading 영어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실 지문은요. Chapter 4의 첫 번째 지문인 Life in the Rainforest 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같이 한번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Insect. Insect. Insect 하면요. 곤충을 뜻하는 표현이죠. Easy. Easy. Easy는 쉬운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Easily. Easily. Easy란 단어와 구분해서 외워주셔야겠네요. Easily. 쉽게란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Stay. Stay. Stay는요. 머무르다, 계속 있다란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과거는 stayed라고 읽어주세요. Famous. Famous. Famous는 유명한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우리 본문 속에서는 famous for. Famous for 이 표현으로 보시게 될 건데요. 뭐뭐로 유명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단어들입니다. Scream, scream, scream 하면 소리 지르다, 비명을 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과거는 screamed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Enemy, enemy, enemy는 적 혹은 경쟁 상대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Cool off, cool off, 우리 cool off 하면요. 식다, 시원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cooled off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중요한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익혀볼게요. 68쪽이고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Rainforest. Rainforest. 우리 제목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열대우림을 뜻하는 단어예요. Plant. Plant. Plant는 식물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였습니다. Water plant. Water plant. 물에 사는 식물, 즉 수생식물을 뜻하는 표현도 보이고요. Close, close, close는 가까운 또는 가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Hide, hide, hide는 숨다란 뜻을 가진 단어죠. Heat, heat, 우리 heat 하면 열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Ground, ground, ground는 땅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Loud, loud, 우리 loud 하면 소리가 큰이란 뜻이에요. Howl, howl, 우리 howl 하면요, 울부짖는 소리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Away, away, away는 떨어진, 떨어져서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Top, top, top은 꼭대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Find, find, 우리 find는 찾다 또는 발견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Hard, hard, 우리 hard 하면 힘든, 어려운, 딱딱한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During, during, during 하면 뭐뭐하는 동안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이에요. Day, day, day는요, 낮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Land, land, land는 육지를 뜻하는 표현이죠. Most of, most of, 우리 most of 하면요, 묶어서 뭐뭐의 대부분이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표현이 돼요. Listen, listen, 우리 listen 하면 이유를 뜻하는 단어였죠. Feed on, feed on, 우리 feed on 하면요. 무언가를 먹고 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Life in the rainforest 라고 돼 있네요. Life는 생명이란 뜻이었잖아요. 그죠? In the rainforest, 열대우림 속의 생물이란 뜻을 가진 제목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Rainforests are home. 열대우림은 집이래요. 어떤 집이요? Too many animals, plants, and insects. 우리 insect라는 표현 먼저 정리해볼까요? 곤충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집이래요? 열대우림은요, 많은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곤충들한테 집이래요. 다시 말해서 서식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식물들, 동물들, 곤충들이 사는 거죠. But, 하지만요, seeing rainforest animals like howler monkeys or tapirs.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ing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뭐하는 것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보는 것이요? 열대우림 동물들을 보는 거예요. Like, 좋아하다인가요? 아니죠.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것과 같은 거요? Howler monkeys, 어떤 동물 이름이 나오네요. Howler monkey나 또는 tapir, tapir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동물들과 같은 열대우림 동물들을
보는 것은요. 쌤이 은는 이가를 방금 되게 긴 표현들 뒤에다 붙였어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울러몽키나 테이퍼들 같은 열대우리 동물을 보는 것은요. 자, 그러면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쌤이 한번 그래도 표시해볼게요. 묶어서 이만큼이 오늘의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동물들을 보는 것은요. It's not easy. 어떻대요? 쉬운 이란 뜻을 가진 easy가 나왔네요. 어떻대요? 쉽지가 않대요. 열대어린 동물들 보는 거 쉽지가 않대요. 이유가 있겠죠? Some like to stay close to the sky. 몇몇 동물들은요. like 여기선 좋아하다란 뜻으로 쓰였네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해요? stay close. stay는 무슨 뜻이었죠? 머무르다란 뜻이었습니다. 머물다. 어디 옆에 머무는 걸 좋아해요? 하늘에 가까이에 머무는 걸 좋아한대요. 되게 높은 곳을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동물들이 있나 봐요. Others. 우리 others라는 표현은요. 다른 몇몇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다른 몇몇 동물들은요. hide. 숨어요. from the heat. 열로부터, 열기로부터 숨어요. in water. 물 속으로요. 그래서 하늘이랑 물 속에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볼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예시로 이제 첫 번째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Howler monkeys가 등장하네요. Howler monkeys라는 요 동물들은요. are famous for. 우리 famous for 뜻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뜻이었나요? 뭐뭐로 유명한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이 동물들은 뭐로 유명하대요? Their loud howls. 큰 울부짖는 소리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리를 막 지르는 동물인가 봐요. They scream. 그들은 scream이에요. scream,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 나왔죠? 그들은 소리를 질러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또 언제요? And at night, 밤에도 소리를 지른대요. 아침에 그리고 밤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You can hear them scream from 5 kilometers away. 여러분들은요, can hear, 들으실 수가 있어요. them, 그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들이 뭐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scream, 비명을 지르는 걸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들이 scream 하는 것을 듣다. 이렇게 쌤이 해석을 해볼게요. 즉, 그들이라는 건 howler monkeys를 말하는 거겠죠? 그 howler monkey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으실 수가 있어요. from 5 kilometers away. 얼만큼 떨어져서요? away, 떨어진이란 뜻이었죠? 5km나 떨어져서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으실 수가 있대요. But, 하지만요, you cannot see. 여러분들은 볼 수는 없대요. them. 그들을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easily. 어떻게요? 쉽게요. 우리 쉽게라는 표현 아까 외웠었죠? 쉽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소리는 굉장히 잘 들리지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They live. 그들은 살고 있거든요. At the top. 어디예요? 꼭대기에 살고 있대요. Of the trees. 나무들의 꼭대기가 되겠네요. Because,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나 봐요. They can find more food there. 그들은 뭐 할 수 있대요? 더 많은 음식들을 find,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There, 거기서요. Then, 우리 then 하면 뭐 보다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어디에서 보다요? On the ground. 땅에서보다 더 많은 음식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 위에 꼭대기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Tapirs, 다음 동물들은 이제 테이퍼라는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Tapirs are also hard. 테이퍼라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또한 hard,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요? To find, 찾기에 힘들어요. 자, 여기에 있는 to라는 표현은 오늘은 쌤이 어떻게 해석해 볼 거냐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찾기에 힘들어요. During the day. 우리 during은 뭐뭐한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The day. 낮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으니까 테이퍼들은 낮 동안 찾기가 힘듭니다. They are land animals. 그들은 어떤 동물들이래요? 육지에서는 육지 동물들이래요. Blank. 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제 문장을 이어주는데요. They like to stay in and underwater most of the day for many reasons. 문장이 조금 길죠? 쌤이랑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y like to stay. 그들은 뭐 한대요? 머무는 것을 좋아해요. In and underwater. 물 속에 그리고 물 아래에서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Most of라는 표현은 뭐의 대부분이라는 뜻을 가진
must 표현이었으니까 most of the day. 이제 하루 중에 대부분을 물속이나 물 아래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한대요. For many reasons. 우리 reason이라는 표현은 이유란 뜻이었죠. 많은 이유들 때문에요. 자, 물속에 있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나 봐요. 자,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땡땡 여기 콜론 표시가 나왔고요. They feed on.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뭘 한대요?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Water plants, 수생식물들, 이제 물에 있는 식물들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요, hide from their enemies, 그리고 숨습니다. 누구로부터요? Their enemies. enemy라는 표현 뜻 다시 정리해볼까요? 적이란 뜻이었어요. 우선 적들이 되겠네요. 적들로부터 숨고요. And cool off, cool off도 뜻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식히다, 식다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혀요. 뭘 식히냐면 몸을 식히는 거죠. During hot days. 이제 뜨거운 날들 동안에요. 몸을 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Howler Monkey랑 테이퍼들을 잘 볼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이 잘 되셨는지 쌤이 한 번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읽고 해석을 한 번씩 더 해보겠습니다. 점검 하시면서 같이 내려와보세요. Rainforests are home many animals, plants, and insects. 열대우림은요, 많은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곤충들한테 서식지입니다. But seeing rainforest animals like howler monkeys or tapirs is not easy. 하지만 하울러 몽키나 테이퍼 같은 동물들을, 열대우림 동물들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Some like to stay close to the sky. 몇몇 동물들은 하늘 가까이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요. Others hide from the heat in water. 다른 몇몇 동물들은 물 속에서 열로부터 숨습니다. Howler monkeys are famous for their loud howls. 하울러 몽키들은요, 그들의 큰 울부짖는 소리들로 유명합니다. They scream in the morning and at night. 그들은 아침과 밤에 소리를 질러요. You can hear them scream from 5 kilometers away. 여러분들은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5km 떨어져서도요. But you cannot see them easily.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They live at the top of the trees. 그들은 나무들의 꼭대기에 살아요. Because they can find more food there than on the ground. 왜냐면 그들은 땅에서보다 더 많은 음식들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Tapirs are also hard to find during the day. 테이퍼들은 마찬가지로 낮 동안 찾기가 힘들어요. They are land animals, blank. They like to stay in and underwater most of the day for many reasons. 그들은 육지 동물이에요. blank. 그들은 물 속에서 그리고 물 아래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해요. 대부분의 날 동안요. 많은 이유들 때문에요. They feed on water plants. 그들은 수생식물들을 먹고 살고요. Hide from their enemies. 적들로부터 숨고요. And cool off during hot days. 그리고 더운 날 동안에는 더위를 식힙니다.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에 조금 더 세미 체크해보기 위해서 체크업 파트 문제 같이 풀면서 답도 한번 같이 매겨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나요? 첫 번째, 열대우림에서의 생존법, 생존하는 방법 나온 적 없었고요. 두 번째, 보기 힘든 열대우림 동물들.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테이퍼들이랑 이제 하울러 몽키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열대우림 동물들은 사실 보기에는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멀리서도 하울러 몽키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맞습니다. 5km나 떨어져서 우리 들을 수 있다 그랬었죠. 두 번째요. 나무 꼭대기에는 하울러 몽키의 먹이가 별로 없다. 아닙니다. 먹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땅에서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잘. 세 번째요. 테이퍼는 낮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 맞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날들이 많아서 우리는 보기에 쉽지 않다고 했었죠. 3번도 같이 풀어볼까요? 테이퍼가 물속에 머무는 이유가 아닌 거 골라볼게요. 첫 번째, 먹이를 찾으려고. 맞고요. 적으로부터 숨으려고. 이것도 맞네요. 더위를 식히려고. 맞습니다. 마지막, 땅 위에 소음을 피하려고
우리 소음을 피한다라는 내용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 같이 볼게요. A에 들어갈 말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so, 그래서 but, 하지만 when, 뭐뭐 할 때 because, 뭐이기 때문에 요 표현들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 넣어볼까요? A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A는 여기 있고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쌤이랑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앞에 문장 보겠습니다. They are land animals. 테이퍼들은요, 육지 동물들이에요. Blank. They like to stay in and underwater. 이 동물들은 물 속이나 물 아래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육지 동물이에요. 그런데 물 속에 머무는 걸 좋아해요. 라고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표현이요? But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으로는 But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같이 볼게요. How are monkeys and tapirs are land animals? How are monkey와 tapir들은 육지 동물들이에요. But 하지만 they are blank to find. 하지만 그들은요, 찾기에 어떻다 그랬죠? 힘든 이라는 표현 여기 넣어주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 다음 the monkeys live at the top of the trees. 그 원숭이들은요, 나무의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요. And tapirs, usually blank, in and on the water, most of the day. 그리고 테이퍼들은요, 보통 물 아래나 물 속에 blank한대요. 대부분의 하루 동안해요. 자, 그럼 우리 본문에서 봤던 표현들 중에 물 속이나 물 아래 뭐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나요? 머문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머물다요. 자, 그럼 우리 힘든이라는 표현부터 영어로 바꿔볼까요? 힘든, 영어로 바꾸면 오늘 배웠던 본문 속에서 hard라는 표현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물다라는 표현은요, stay라는 표현 오늘 같이 공부했었죠? 자,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빌더 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빌더 파트는요,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동물들에 맞는 설명들을 알맞게 이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선생님과 천천히 한 문장씩 이어볼게요. A번부터 같이 볼까요? Feed on, 먹고 살아요. 무엇을요? Water plant, 수생식물들을 먹고 사는 거. 누구의 특징이었죠?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던 테이퍼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Live at the top of the trees. 나무의 꼭대기들에 산다 그랬어요. 자, 나무의 꼭대기에 사는 거 누구였죠? 원숭이 howler monkeys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See, scream in the morning and at night. 아침과 밤에 막 소리를 지르는 동물 어떤 동물이었나요? howler monkeys, 그죠? 마지막, stay in and underwater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물 속이나 물 아래에서 머문다고 했던 동물이요. 바로 테이퍼에 대한 특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summer part도 쌤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There are many animals, plants, and blank in rainforests. 있습니다. 뭐가요? 많은 동물, 식물, 그리고 무엇이 열대우림 속에 있다 그랬어요. 자, 아까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죠? 동물, 식물, 그리고요? 곤충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곤충이라는 표현이요. 오늘 배웠던 insects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But some animals are not easy. 하지만 몇몇 동물들은요, 쉽지가 않아요. 뭐가 쉽지가 않아요? To find, 뭐 하기에 쉽지 않다 그랬죠? 찾기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었어요. 우리 찾다라는 표현이요, find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Howler monkeys are blank for their loud howls. Howler monkey들은요, 그들의 큰 울부짖는 소리로 뭐해요? 유명합니다. 뭐뭐로 유명한이란 뜻. 어떤 표현이었나요? famous for라는 표현 묶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You can hear them scream from 5 kilometers away. 여러분들은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으실 수가 있어요. 5km 떨어져서부터요. Tapirs blank in and underwater most of the day. 테이퍼들은 하루의 대부분 동안 물 속이나 물 아래에서 뭐 한다 그랬죠? 머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머무르다라는 표현, stay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They do that. 그들은 그것을 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Blank from their enemies and stay cool. 적들로부터 blank 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시원한 상태로 머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들로부터 뭐 하려고 그렇게 물속에 머무른다 그랬죠? 정답으로는 적들로부터 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네요. hide라는 표현으로 완성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루커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A번 첫 번째 그림입니다. 곤충이 한 마리 나뭇가지 속에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곤충이라는 뜻을 가진 insect라는 표현 골라주셔야겠죠? 두 번째, 지금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소리치다, 소리 지르다. scream이라는 표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지금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한 여자분이 열을 식히고 있어요. 식히다라는 표현, cool off라는 표현 골라줘야겠죠? B파트도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stay. 우리 stay라는 표현 어떤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 easily 하면요, 쉽게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rainforest. 우리 rainforest 하면 열대우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ground. ground 하면요, 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C파트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그 왕은 주변에 적이 많았다. The king had. 그 왕은 가지고 있었어요. many blank. 많은 blank를요. around him. around는 뭐뭐 주변에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어서요. 문장 속에서 어떤 표현 빠졌어요? 그의 주변에 무엇을요?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었다. 자, 적이라는 표현이요. enemy라는 표현에서 적들이라는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들, enemies라는 표현으로 완성시켜 주셔야겠죠? 두 번째, 그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요리사다. He is a blank cook in France. 우리 cook이라는 표현이 요리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입니다. 유명한 요리사. 유명한이라는 표현 채워주시면 되겠죠? 유명한, famous라는 단어 들어가야겠죠? 마지막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 finding water. 우리 finding에 있는 요 ing, 쌤이랑 오늘 봤던 뭐 많은 컵,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물을 찾는 것은요, 어디서요? in the desert. 데저트는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은요, is not blank. 어떻다고요? 쉽지가 않다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쉬운이라는 표현 빠졌네요. 우리 쉬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easy라는 단어까지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강의 때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고생 많으셨어요.